이번에는 스마트북 컨텐츠 관리 도구 그룹의 동영상 표시란 아톰의 속성과 동영상 표시란을 애니관리자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표시란 아톰은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스마트북의 동영상을 보여주는 아톰입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스타일 속성에서 MP4, MP3, 3GP 동영상 파일을 지정하면 애니관리자에서 해당 동영상을 원하는 시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며 사용자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단의 메뉴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스마트북 모델을 선택하고 빈폼을 더블클릭하여 빈폼을 생성합니다. 컨텐츠 관리 도구 그룹의 동영상 표시란 아톰을 선택하고 동영상 표시란을 생성합니다. 동영상 표시란 아톰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표시 순서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아톰의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능이며 1강에서 설명하여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스타일 속성을 선택합니다. 찾아보기를 눌러 미리 준비한 명량을 선택하였습니다. 재생 속성의 자동 실행은 북이 실행되면 바로 실행될 수 있는 설정 내역입니다. 반복 실행은 해당 파일이 재생이 완료되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여 화면의 미디어 플레이어의 종료 버튼을 누르거나 북이 끝나거나 또는 애니관리자에서 종료 명령을 주기 전까지 계속 실행되는 설정입니다. 도구 상자의 실행 모드 전원을 눌러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실행과 동시에 동영상이 시작되며 재생이 완료되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여 계속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스타일 속성에서 자동 실행과 반복 실행을 제외하고 또 화면 감춤을 설정하고 애니관리자에서 체열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모드를 종료하고 스타일 속성에서 자동 실행과 반복 실행을 제외하고 또 화면 감춤을 설정하겠습니다. 동영상 표시란 아톰을 선택하고 애니관리자를 선택합니다.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 시점은 폼이 열리면으로 설정합니다. 효과 선택은 나타나기를 선택하고 계속해서 날아오기를 선택합니다. 하단의 완료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것으로 애니메이션 설정이 완료되었고 실행하여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의 실행 모드 전원을 눌러 실행하면 동영상 표시란이 화면 하단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 잘 실행됩니다. 이것으로 동영상 표시란 애니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영상 표시란 아톰의 속성과 동영상 표시란을 애니관리자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자세히 학습해 보았습니다.